아, 그래서 세 번째로 타이어 옆면에 표기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볼록한 트레드들이 이제 타이어 옆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이 트레드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립력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이제 이런 로드 타이어처럼 볼록한 트레드가 없는 경우에는 옆면에 방향 표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앞쪽으로 이걸 이렇게 끼나 반대로 끼나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고, 대부분 이제 MTB 타이어들에는 이런 볼록한 트레드들이 많기 때문에 옆면에 보시면 방향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방향 표시의 방법도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이 녀석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슈발베 노비닉인데, 이제 굉장히 상급의 그 MTB 타이어라고 할수 있죠. 알겠네요. 보시면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대로 회전을 하도록 끼워야겠죠. 회전 방향과 이 화살표 방향이 맞도록 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표기된 건 뭐냐면, 요 녀석은 지금 슈발베의 록앤론이라고 하는 놈인데요. 요 녀석을 보시면 얘는 프론트 리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는 이쪽 화살표, 그다음에 리어는 이쪽 화살표. 이게 뭐냐면 앞바퀴에 이 타이어를 낄 때는 이쪽 방향, 프론트라고 쓰여진 방향대로 끼면 되고, 뒷바퀴에 이 타이어를 낄 때는 리어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끼워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바퀴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가 잘 걸리도록 돼야 되고요. 당연히 또 앞바퀴 워낙 제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뒷바퀴의 경우에는 치고 올라갈 때 구동력이 전달이 되잖아요. 페달에 의한 힘이. 그게 미끌리지 말도록, 브레이크에 의한 힘이 아니라 구동력에 의한 힘이 미끌리지 않도록 트레드의 방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바로 타이어의 옆면에 써 있는 방향이고, 이걸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면 좀더 좋은 그립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세 가지의 타이어 옆면에 표기되어 있는 것, 사이즈, 그다음에 압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향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장착을 한다거나 구입을 할때 신경을 쓰시면 조금 더 즐거운 라이딩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